맛수의 명사와 함께 바둑을 두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명사초청 수담, 대담, 진담의 MC 최유진입니다. 네, 오늘 해설을 맡은 양상국입니다. 네, 바둑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도 하죠. 또 손으로 나누는 대화, 수담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수담을 나누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두 분께서 워낙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냈기 때문에 난가지다라는 말을 씁니다. 네. 도끼자라 써놓은 줄 모른다. 신선놈에 잠깐 머리를 식히는 시간인데요. 아마 좋은 내용이 펼쳐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종구 의원 그리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께서 수담을 나누러 오셨는데요. 이 자리에 앉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배님부터, 네, 먼저. 글쎄, 전 뭐, 여기 처음이 아닙니다. 한 20몇 년 전에 한번 이 장소에서 그 저하고 그 거의 평생 맞수였던 친구가 한 2주 전에 고인이 됐어요. 네. 여기 그러셨군요. 오니까 그 유초하 교수라고 친구 생각이 새삼스럽네요. 네.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예, 아, 뭐 요새 막 걱정이 좀 많습니다. 우리 프로 기자들이 중국 선수들한테 많이 지고 그래서 네. 한국 그 바둑계가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힘을 좀 보태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자, 두 분은 또 개인적으로 이 고교 선후배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바둑을 둬본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예, 오래전에. 네. 혹시 언제 어디서 뒀는지 기억하세요? 그 2004년도인가 15년 전에 네. 그 17대 국회의원 때 터키 가는 비행기 안에서 뒀던 네. 것 같습니다. 어, 그러셨군요. 그때 결과는 혹시? 글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뭐 비스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반반이죠. 뭐 둬봐야죠. 네. 네. 제가 좀 불리할 거예요. 벌써 한 6개월 공무원 신분이고 저는 국회의원은 원래 자유인 신분이에요. 국회의원이 아니 국회의원이 더 바쁩니다. 더 바빠. 네. 아니 누가 안 해봤나. 국회의원은 어디... 이제 백수나 마찬가지예요. 네. 벌써부터 수담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네. 대국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대국을 시작해 주세요. 예. 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네. 이미 돌은 미리 가렸습니다. 네. 자, 아직 뭐 초반이고 어려운 장면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근황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총장님은 공무원이라 바쁘다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어떻게 지내시나요? 근황을 좀 여쭐게요. 아, 이 대국하는데 그 자꾸 잡담을 하면 안 되죠. 대들어기는 몰두하셔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외목 착점은 독특하죠. 요 근래 그 알파고나 AI는 잘 안 되는 수법인데 아주 내용이 재밌습니다. 네. 기세의 진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연구하고 왔나? 안 보던 수가. 네, 두 분이 워낙 진지하게 두시니까 네? 네. 다른 말 하기가 어렵죠.
벌써 뭐 국면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네. 우리 시청자가 보기에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전투가 벌어집니다. 설이고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뭐 승부도 승부지만 두 분이 좀 대화도 하시면서 대국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려운 장면 이전에 좀 질문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지금 난전이라서 그렇습니다. 한 수 한 수가 네. 사람을 밟는 거죠. 네. 지금까지 내용이 참 좋습니다. 네, 행방은 정확했습니다. 바둑이 수담이라는 자체가 네. 손으로 말을 한다. 네, 그래서 일단 말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친구분들끼리는 보통 바둑을 두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농담도 하면서 두지 않습니까? 네. 네. 아, 그런데 뭐 두 분은 지금 옆에 있는 저희 있는 곳까지 뭔가 승부사의 기운이 좀 느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행마는 뭐 고수 행마가 될 정도로 정확하게 보셨죠. 네. 네. 서로 맞끊고 있는 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고수의 바둑은 흑이 한 수도면 흑이 유리해 보이고 백이 한 수도면 백이 유리해 보이는데 오늘은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장고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지금. 지금 행마가 조금 어려운가요? 어렵죠. 네. 이종구 의원님은 국회에서도 굉장한 실력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혹시 바둑은 처음 어떻게 배우게 되셨나요? 바둑은 그 중학교 한 3학년 때쯤부터 네, 그랬어요. 네. 뭐 친구들 따라가지고 그 학교 근처 기원 이런 데 가서. 지금 장면은 제가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두 분이 전투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지금 뭐 거의 포석 없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전투가 시작이 됐거든요. 백이 두 점을 잡았습니다.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네. 망했네요, 제가. 그걸 못 봤네요, 이걸. 서로 소득이 조금 있었는데요. 아직은 뭐 긴 바둑입니다. 네. 네. 사통 팔다로 지켜줬으니 뭐 이거. 시간은 충분하시니까 뭐 천천히 두십시오. 네. 이 바둑은 전판위로 계속 전투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형세를 감안해서 이종구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네. 저희가 형세를 좀 맞춰볼까요? 네. 국회에도 바둑을 취미로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예,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자주 모여서 두시는 편이신가요? 자주는 저 못 모이고요. 네. 그 이제 한중일 그 의원연맹 네. 그 바둑대회가 있어요. 네. 뭐 그런 게 있고 또 국회의장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 있을 때 같이 한번 이렇게 모여서 두고 네. 또 행사 준비하느라고 조금씩 두고 그러시군요. 근데 한중일전에 가셔서 승리하셨나요? 저는 그래도. 그 성적이 그냥 보통이었는데 중국 선수가 한 분이 이제 강하더라고요. 네. 네. 그분한테 지고 일본 분들한테는 되게 다행이죠. 지금 의원님 말씀을 하시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바둑판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무아지경이에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지금이 상당히 난국인데요. 네. 기본 정석이죠, 저 모양이. 네, 중반에 맥으로 하겠습니다. 네. 선택의 기로예요. 네. 지금 이 바둑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저게 지금 맥점인데요. 네. 네. 흑백간에 아주 좋은 맥점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저장면도 응접에 따라서 최선의 수가 다 된 거죠. 네. 네. 바둑은 이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원님 한 판에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세요? 저는 좀 자고 하는 편이에요. 네, 한 네. 판에 한 네. 한 시간 반. 예, 예, 그렇죠. 네, 그 그렇게 천천히 두시는 것이 바둑의 네. 의미가 있습니다. 유천님도 빨리 두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저는 좀 속깊하죠. 네. 우린 뭐 40분 넘는 경우가 드물어요. 오늘은 한 시간 이상 두시죠. 왜냐면 초장부터 그렇게 배려부렸잖아요. 지금 바둑은 어떤 것 같으세요? 아, 제가 불리하죠. 이 처음에 여기서 이거 착각을 했죠. 저 호구 쳐야 될 걸. 속깊하라고 하셨는데 이 장면에서는 조금 고민을 하십니다. 아, 하셔야죠. 네. 네. 그래서 빨리 둘 때도 있습니다만 항상 중요한 자리. 네. 네. 그런 자리에서는 조금 장구하시는 것이 유리하죠. 이 의원님께서는 이창호 구단을 참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예. 저는 이창호 그냥 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역시 바둑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좀 이렇게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옛날 실력이 이제 안 나오고. 네. 쉴 새 없이 전투인데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폐 때문에 절대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글쎄요. 그래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냐하면 폐라는 건 이제 무한대의 경우수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네. 아무리 그 슈퍼컴퓨터라도 그걸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네. 그런 걸 해결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 그 저도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폐는 조술장이라는 말도 있지만 네. 바둑에서 폐 때문에 도저히 그건 네. 그 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하여간 그게 참 저희가 볼 때도 네. 불가사의합니다. 너무 많은 변화가 나오니까 그렇죠.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일본에서 유명한 내용이 임종을 앞두고 폐라도 냈으면 폐라도 내서 예, 가족이라면 폐라도 내면 살 수가 있을 텐데 참 폐를 낼 수가 없어 안타깝구나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초반에 폐가 났습니다. 네. 네. 서로 간의 부담이 큰 폐죠. 그렇습니다. 사실 초반이라 뭐 폐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초무폐란 말도 있죠. 초반에는 폐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아직 폐감을 하나 썼습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TV가 나와서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폐는 받을래 안 받을래 물어보고 안 받으면 다른 데 곳에 두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기억이 나세요? 그런 적도 있었나요? 네. 안 받으면 다른 데 쓰고. 네. 자, 안 받으셨어요? 저희가 공평하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총장님은 바둑 언제 어떻게 배우게 되셨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쯤 네. 집안 아저씨가 오셨다가 그 뭐 한번 바둑을 그 바둑판을 처음 했던지 처음부터 네. 이 바둑의 재미에 좀 빠지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 배워 중3 때 아마 한 6, 7급 정도까지 돕고 네.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저 이종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그 대학 입시를 문과면은 뭐 몇 가지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입시의 없는 과목 우리는 문과니까 뭐 생물, 물상 뭐 이런 거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엔 짝끼리 전부 노트에다가 빨간 볼펜, 까만 볼펜에 오목 두고 바둑 두는 게 한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 거의 80%는 바둑을 한 뭐 5, 6급 정도는 저는 그렇게 실력들이었으니까 네. 그 사실 그때 첫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 입시 과목 아니면 처음 바둑 뒀습니다. 자꾸 학교에서 만들어진 실력이네요. 예전에는 판이 귀했거든요. 네. 바둑돌도 귀하고 그래서 요즘처럼 흔하지 않아서 예, 그 노트에 그린다든가. 네. 노란 종이에 그려서 준 적이 많았죠.
바둑은 일전일퇴 아주 재밌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보시기에 지금 아주 팽팽한가요? 어느 한쪽이 조금 그래도 편한가요? 지금 현재는 상당히 백중지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직 뭐 정리되지 않은 곳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거북등이라고 그러죠. 준 거북등을 잡혔을 때는 네. 유치원에서 좀 불리하시다고 했는데 막상 지금 많이 바둑이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아까 이종구 의원님은 이창호 구단을 참 좋아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총장님께서는 특별히 좋아하는 기사 있으세요? 저는 뭐 아주 젊은 시절에 이렇게 뵀었지만은 이제 김인국수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뭐 물론 이제 오래된 분이긴 하지만 네. 예. 이제 상당히 우선 인품이 네. 예. 훌륭한 분이고 그러시죠. 네. 정말 한 수 한 수가 아주 예리하죠. 네. 이 바둑이 시작되고 약 세 번 정도 전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전투가 벌어지네요. 끝날 때까지 네. 한 열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거 한 칸을 더 갔잖아요. 그거. 기분 나쁘게. 어딜 하면서 들어가셨어요? 여기 나왔으면 안 건들지. 네. 지금 시끄럽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들어라 그렇게 들어오라고 지금 이제 네. 마신 거 서로 생각이 많이 작전이 많이 틀리고 아니요. 자 이쪽을 노리고 있으셨나요? 바둑은 그야말로 전입가경이란 말이 있는데 전체적인 네.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전투도 역시 쉽게 정리될 것 같지 않은데요. 명사초청, 수담, 대담, 진담. 자,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명사초청, 수담, 대담, 진담. 자유한국당의 이종구 의원 그리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면은 막상막합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국면이 네. 굉장히 어지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한 수 한 수가
자꾸 어지럽게 두네요. 네. 좀, 예? 우호적으로 들으려고 그래도 자꾸 이게 긁어요. 긁어요. 그렇죠. 가끔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서 해도, 왜냐면 좀 지금 긴장된 순간이기 때문에 내용이. 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셔도 됩니다. 네. 원래 좀 전투형이세요? 꼭 그렇진 않아요. 네. 저 이창호 좀 단단하게 두는 걸 좋아하는데 또 뭐 대국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두다 보면은 조금 과격해지고 뭐 그렇죠. 두 분이 내용이 물 흐르듯이 두고 있습니다. 네. 갈 자리 거의 딱딱 하시는데. 사실 바둑 팬들이 가장 볼 때 재밌어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네. 스릴 만점이죠. 네. 네. 바둑을 고개로도 비유해요. 고개를 넘는다. 아주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네. 네. 대마가 살아나오고 살아갈 때, 쫓길 때, 네, 등등이. 총장님은 기풍이 어떤 스타일이세요? 뭐 저희한테 뭐 기풍이라는 게 있나요? 그냥 그때그때 다른 기풍이신가요? 계속 이 중요한 장면들이 이어지니까 네. 제가 참 함부로 끼어들기가 어렵네요. 지금 한 수 한 수가 살얼음을 걷는 네. 그런 장면이죠. 중앙 정리가 굉장히 어렵고 또 중요한 장면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중앙 우변 쪽.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정말 네. 한 수 한 수가 승부에 직결이 됩니다. 아, 또 팬가요? 네.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되는 자리죠.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한 곳이 타협이 잘 됐죠. 네. 여기도 좀 지켜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줄타리기예요. 줄타기. 네. 네. 정말 시종일관 땀을 주게 하는 정말 땀을 준다는 말 있죠. 네. 잠시도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쉬지 않고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복귀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흑백 중에 골라서 둘 수 있다면 총장님 뭐 잡고 싶으세요? 아니, 잡고 싶죠. 기호님은 어떠세요? 글쎄요, 뭐 지금 기분 일단은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두고 봐야죠, 뭐. 1달러게 된 것 같았는데 아닌가요? 네. 2전 3전이란 말 있죠? 네. 3 넘어 3이란 말이 있는데 지금 참 한 수 한 수가 아슬아슬합니다. 시청자분들은 무지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아까 대국전에 또 오래된 기보 하나 들고 오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보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게 저 16년 전에, 그러니까 25년도 됐죠. 94년이니까요. 네. 네. 그때 이인재 의원하고 우리 유 총장님하고 대우를 한 거였는데요. 네. 네, 유 총장님이 256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어요. 네. 이인재 의원님도 굉장히 실력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총장님 혹시 그때 바둑 기억 나시나요? 뭐 그렇게 오래됐는데 네, 그냥 하여튼 제가 좀 저 대마를 잡고 이겼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도 25년 전 일이지만 예. 대마를 잡았다는 건 예. 확실히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우리나라가 왜냐면 그 기보 역사가 좀 적기 때문에. 네. 기보를 이제 남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보가 남는다는 건 오늘도 이 기보가 남으면 훗날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이 대국장의 분위기가 무슨 설특집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세계 대회 결승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치열해요. 네. 그 옛날 이거 제가 2인제 골라낸 것 같은데. 처음 받은 거예요. 바둑이 잠깐 평화로웠다가 다시 또 난전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유 사무총장님에 관한 어떤 기사를 보니까 건배사예요. 예. 건전한 긴장 관계.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하고 건전한 긴장 관계를 그 항상 강조를 하셨던 분이라. 아. 그래서 농반 진반으로 이제 혹시 언론계 기자들하고 뭐 술 먹게 되면은 이제 건전한 긴장 관계라고 하는 게 네. 일종의 농담 비슷한 거. 그런 의미가 담겨 있군요. 좋은 말이네. 네. 저는 오늘 이 두 분 대국하시는 모습이 딱 그 말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아, 그래 맞아요. 제가 집이 없는데 뭐. 없어서 뭐. 자꾸 양보하다 질라. 이제 슬슬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큰 싸움은 거의 끝나고 네. 마무리 단계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계속 끄덕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이제 끝내기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끝내기죠. 아마추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끝내기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바둑을 둬보면 상대의 성격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총장님 어떠세요? 상대의 성격이 좀 파악이 되셨나요? 좀 그 거친데 네. 제가 이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응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큰 끝내기들이 그래도 좀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종구 의원님은 또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지난달에도 서울대 상대 총동문회 총동창회에서 선정을 네. 하는 빛내자상을 아, 예. 수상을 하셨습니다. 예. 과분한 상이죠. 예. 선후배들에게 사실 인정받는 자리니까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서울 상대가 그 이제 향상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 홍릉에 있었거든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거기서 많이 공부를 했죠. 근데 그 후에 이제 관악 캠퍼스에 오고 이러면서 이제 상대가 저희 다닐 때는 이제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뭐 이런 가로 진행되다가 요새는 경제학과를 이제 사회대학 계열로 갔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선후배 간에
그 요새는 이제 조금 좀 소원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대가 이제 한번 다 같이 좀 뭉치자. 뭐 네. 그런 뜻에서 예, 그런 그 선후배들 모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 서로 간에 이제 좀 유대가 있습니다. 그 서울 상대 그 바둑팀도 굉장히 셉니다. 아, 예, 네. 예. 저희가 봄, 가을로 한 번씩 그 상대 이제 교우들끼리 이제 바둑대회를 네. 하는데 네. 잘 두는 사람들 많아요. 대회 나가면 성적이 좀 어떤 편이세요? 예, 서울대학교 대표로 이제 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못 미치고 그 뭐 괜찮게 두시는 분들이 좀 옛날에 있어요. 그 황제부라는 네. 분이 있었잖아요. 예예 예. 그런 분도 있고 네. 지금 하여튼 몇 분 계세요. 예, 잘 두시는 분들이. 아이고 모르겠다. 어차피 지금 봐도. 와, 승부순가요? 아유, 그거 생각해 주시고. 생각해 주라. 난 그쪽에. 아이고, 그래, 꽁지 내리면 뭐, 얼른. 넉넉하다, 그 말씀이시네. 일단 뭐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번 두고 보는 거죠. 뭐. 총장님 어떠세요? 지금도 백 잡고 싶으세요? 아 그럼요. 지금 뭐 졌는데 그냥. 뭐 보니까 저 반면으로도 많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거친 기풍의 소유자 네. 이종고 의원님이 중앙에 계속 미련을 갖고 계셨어요. 네. 뒷맛이 좀 있었죠. 여기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게 안 되나? 이게? 땅, 노는, 땅. 아, 거기가 그게? 아까부터 계속 예. 좀 노림을 갖고 예. 계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 지켜두셔야 되는데, 정말. 네. 지킬 시간이 예. 없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조금 손해를 많이 보셔가지고 네 결정타가 나올 것 같네요. 중앙에 총장님이 두 점 잡으셨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저쪽에 연결을 하셨어야 중앙이 살고 후수로 연결이 되시는데 그렇네요. 그 중앙에 거기 저는 이쪽 맛 때문에 이걸 사실은 네. 쌍잎을 안 쓰고 그거 한 게 저쪽에 여기를 예. 거기를 어떻게 이 두 집이 나고 사니까 그렇죠. 양보하신 게 잘 두신 거지. 거기서 네, 갖다 붙였을 때 늘면 뭔가 수가 되는데요. 네. 양보하신 네. 것이 승차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러나 내용은 아주 좋으셨습니다. 네. 아직 많이 아쉬움이 남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좀 하죠. 그래서 착각하기 딱 좋으신데요. 네. 워낙 되게 좋죠.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네. 저런 모양이 연결이 된 것 같은데 또 차단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게 묘한 게요.
따면서. 난 이걸 이쪽으로 이 있는 걸로 봤는데. 네, 예. 착각이 있었어요. 네. 네. 오케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 처음에 여기서 네. 처음에 그 요석이 죽어서 조금 힘이 됐죠. 네. 싱거워졌어. 그래서 호구 아까 치시라고 네, 호구를 치셔야 되는데. 호구를 치셔야 되는데. 그건 결정 초반에 하나 실수하신 거고요. 깜빡했어요. 네. 오늘 두 분 또 오랜만에 수담 나눠 보셨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좀 저보다 좀 아래인 줄 알았더니 그 동안에 국회에서 많이 둔 모양. 이종구 의원님 이렇게 뭐 바둑 들 기회가 많지 않았을 텐데 어떠셨어요? 예, 아이 뭐 오늘 뭐 잘 배웠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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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을 하루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덕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새 상당히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또 우리 국민들이 뭐 저력이 있으니까 다 같이 힘을 내서 난국을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참 뭐 누구나 다 그 경제가 참 어렵다고 많이들 말씀들 하시고 어쨌든 그 분단 이래 또 한국전 이래 그 이렇게 항상 뭐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살아왔는데 올해 어떤 좀 한반도에 좀 평화가 네. 깃들고 뭐 더불어서 이 정치가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 개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두 분 뭐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네.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명사초청, 수담, 대담, 진담, 오늘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그리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그리고 양산국 구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